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보경이고요. 오늘 토익은 요렇게 나온다. 2강입니다. 오늘 형용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 자리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 수식이죠? 명사 수식.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데 어느 자리에서 명사를 수식하느냐? 어디가 빈칸이어야 이걸 형용사 자리를 보느냐? 명사 앞.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격 보어. 주어는 어떻다라는 주격 보어. 요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두 개가 거의 시험의 주를 이루는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목적 보어라 해서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가 어떻다 말해주는 자리, 그리고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네 자리, 자리도 보지만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그런 해석을 보시고도 아, 이거는 형용사 자리구나 판단하실 수 있을 건데요. 자, 첫 단추, 이거는 명사로 수식하는 형용사 자리라는 거 이 첫 단추를 잘 껴야 나머지 끝까지 맞으니까요. 항상 이게 명사 자리인지 형용사 자리인지 잘 판단하시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형용사 패턴 1. 명사 앞자리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렇게 명사 앞에 빈칸이 있으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앞에 어나 언이나 더 같은 관사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형용사, 명사.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 있고요. 이런 패턴, 정형화된 패턴이고요. 소유격, 형용사, 명사. 소유격, 형용사, 명사. 너의 집의 가치. 그러면 너의라는 your, homes라는 뭐 형용사. 이것도 소유격 되는 거죠. 아니면은 너의 예쁜 방. Your pretty room 하면은 your는 소유격이고 여기 형용사 오면서 명사. 그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로 명사가 나올 때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빈칸. 그러면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 그리고 복합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은 빈칸의 명사,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형용사가 오게 됩니다. 자, 예를 보면은 applicant가 뭐예요? 소유격이죠. 지원자의. 그러니까 소유격 다음에 뭐 나옵니까? 소유격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데 명사 여기 있네요. manner, 태도. 그러면은 소유격 다음에 지원자의 무슨 태도 해서 이 자리는 manner를 꾸며주는 명사 자리예요. 자, 여러분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소유격 다음에 명사니까 뒤에는 보지도 않아. 뒤에는 보지도 않고 지원자의 뭐. 그래서 지원자의 자신과 뭐 해서 이거 소유격이고 뒤에는 명사 와야 되는데 하면서 C번을 답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뒤에 매너라는 태도라는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정말 얘가 형용사 자리가 맞는지 명사 자리가 맞는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건 뒤에 있는 매너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고요. 형용사는 confident, 자신감 있는 태도, B번이 됩니다. A번, confide in, 신임하다, 동사고요. confidence, 자신감, confidentiality, 이거는 기밀이라는 명사죠, 기밀. 그래서 B번이 됩니다. 자, 다음은 due to lack of budget, 예산의 부족 때문에 우리는 그만두어야 한다, 고용하는 것을, stop 다음에 동명사는 ing형 써요. 그래서 hiring이 나왔고요. 고용하는 것을 그만둬야 된다. 누구를 고용합니까? 직원. 이게 목적어죠? 그러면 동사하고 목적어 나온 거예요.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이 자리도 시험에 잘 나오는 자리고요. 자, 직원을 고용하다 어떤 직원? 추가 직원 해서 형용사로 additional. 추가 직원에서 형용사. 끝에가 al 붙은 거. 명사에 al 붙으면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추가의라는 B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자리에 이거 혹시 동사 꾸며주는 부사는 못 올까요? 안 와요. 동사하고 목적어 사이에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Computer performance, 복합명사죠. 컴퓨터 성능. 그러면은 복합명사 전체를 하나로 봐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어떤 컴퓨터 성능? 컴퓨터 성능? 예, optimal. Optimal computer performance 이렇게 나왔어요. 뭐 그 최적화된 최상의 그 최적의 computer performance 컴퓨터 성능을 위해서는 we need to purchase 구입해야 된다. 컴퓨터를
최고 사양의 컴퓨터를 구입해야 한다. 그래서 형용사고 형용사는 A번이 형용사고요. Optimize 끝에가 IZE가 붙잖아요. 그러면 최적화 시키다, 뭐뭐화 시키다라는 의미의 동사고 Optimally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부사고요. Optimization 최적화라는 끝에가 션 나오면은 주로 명사죠. 명사가 됩니다. 자, 패턴 넘버 2. 이번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비동사나 불완자동사 뒤에 불완전 자동사 뒤에 형용사 자리예요. 그러면 해석은 주어는 어떻다라고 해석이 되는 자리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비동사예요. 거의 대부분 비동사가 나와요. 그럼 it is 어떻다? 이 자리에 형용사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it는 뭐가 되냐면 가 주어, 가짜 주어. 뭐가 어떻다는 거냐면 진짜 주어 여기 있어요. To be sent as registered mail에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지는 것, 그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주어가 투부정사 구일 때 주어가 투부정사 구로 길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가주어 it로 놓고 가주어 it를 대신해서 놓고 얘는 뒤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라는 게 생겨요. 그쵸?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이런 게 생깁니다. 요거는 뭔가요?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의 명사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누가 보내지는 것이냐? 이 서류. 그래서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를 앞에 for 플러스 명사로 쓰죠. 그래서 이 서류가 to be sent 보내지는 것, as registered mail, 등기 우편으로 보내지는 것, 그것이 얘가 주어고요. 그것이 어떻다라는 요거 형용사 자리가 됩니다. adjective 형용사 자리가 돼요. 보기 중에 형용사는 necessary, 예, C번이 필수의, 필수의라는 형용사가 되죠. A번의 necessity, ty가 명사인데요. necessity, 요거 필요성, 필요성, 필연성 이런 명사고요. 요걸 복수로 쓰면은 필수품이 됩니다. 복수로 쓰면은 필수품. necessitate 하면은 무엇을 필요로 하다라는 동사고요. necessarily 하면은 반드시 라는 부사가 되죠. 그래서 요거 비동사 뒤에 주어가 어떻다라는 뜻의 형용사 자리가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요. 불완전 자동사 뒤에 형용사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게 불완전 자동사냐? 시험에 가장 B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B가 불완전 자동사인 건 알아. 그러니까 뒤에 주어가 어떻다 형용사 쓰는 건 아닌데 그 외에 일반 동사인데요. 불완전 자동사들이 있어요. appear, look, 어떻게 보이다. seem 뭐뭐인 것 같다. remain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sound 어떻게 들리다. sound good, sound nice. become 어떻게 되다. fall, fall short 부족해지다. fall short 부족해지다. get dark 어두워지다. get cold 추워지다. make sure, make는 sure랑 같이 가는 걸로 시험에 잘 나와요.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 나오는데요. 뭐뭇을 확인하다. 이렇게 대절이 나와서 뭐뭇을 확인하다. 꼭 뭐뭐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sure냐 surely냐 이런 거 고르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동사들이 뒤에 형용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동사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동사가 나오고요. 뒤에 빈칸이 나오면 여기에 형용사를 쓰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동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 동사가 불완전 자동사고 형용사가 나오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형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동사는 완전 자동사로 주어 동사, 완전 자동사. 그럼 뒤에는 부사 나오는 거예요. 형용사가 아니라. 이렇게 불완전 자동사는 형용사 나오는 거고요. 이 동사가 타동사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다. 그럼 목적어, 명사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냥 동사 뒤에 빈칸이 있으면 부사, 형용사, 명사가 모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뭘 보고?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를 보고 부사가 올지 형용사가 올지 명사가 올지가 판단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동사는 동사 뜻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이 동사는 어떻게 뒤에를 써야 되는 동사인지를 같이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동사는 뭐가 중요하다? 문장 구조가 중요한 겁니다. 동사 문장 구조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패턴 3. 비동사 뒤에 아까 형용사 온다 그랬죠? 근데 그 형용사 앞에 부사가 오는 경우 있어요. 부사가 형용사 수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사가 오면서 형용사를 고르는 경우 있습니다. Was highly 하고 나오는 거죠. Was highly. 그러면은 부사가 형용사 수식해야 되죠?
네, 형용사 자리입니다. It was told, 말해졌다, 대절 이해라고. The selection process, 선발 과정이 for the open position, for the open position에 대한 선발 과정이 그 빈자리에 대한 선발 과정이 highly는 높다란 뜻이 아니에요. high라는 단어 자체가 높다라는 거에 형용사 부사가 다 되는 거고요. highly 하면은 매우란 뜻으로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자, 매우 어떻다. 해서 매우 어떻다 해서 형용사 올 자리고 형용사는 comparative 경쟁적인 비번이 답이네요. competition은 경쟁이라는 명사고 competitor 경쟁자 comparatively 하면은 뭐 경쟁적으로라는 부사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예, 형용사 자리고 comparative 경쟁적인 이라는 비번이 정답인데요. 매우 경쟁적이었다. 그리고 Mr. Kim with the strong work background. 예, 그 경력이 뛰어난 그런 Mr. Kim이 고용되었다. 그래서 부사 다음에 형용사, 비동사, 부사, 형용사 이런 패턴이 시험에 나오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패턴입니다. 비동사 뒤에 빈칸이 나오고요.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자, 이런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자리인데요. 형용사가 동사의 보호를 가질 때 투부정사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형용사가 동사가 보호로 형용사를 보충 설명해 주는 보호로 동사가 나올 때 투부정사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거를 수거처럼 외우게 돼요. 수거처럼. 그래서 여기는 be likely라는 C번이 들어가는데요. be likely 투부정사 뭐뭐일 것 같다란 말이에요. 뭐뭐일 것 같다. be pleased 투부정사 뭐뭐 하게 되어서 기쁘다. 그래서 비동사 형용사, 투부정사 이런 패턴이 종종 있습니다. 자, 여기 형용사 들어갈 자리고요. 형용사가 likeable도 있고 likely도 있는데 likeable는 호감이 가는 이런 뜻이에요. likely 하면은 있을 법한 이라는 형용사 likely는 부사도 돼요. 아마도라는 부사도 됩니다. like는 동사여 좋아하다 또는 얘가 전치사나 접속사도 돼요.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로 전치사나 접속사 likeness는 NESS는 명사형음이죠. 닮음. 그래서 be 형용사, 투부정사. be likely 투부정사, 뭐뭐일 것 같다 해서 정답은 C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수거구 몇 개 챙겨봤어요. be likely 투부정사, 뭐뭐일 것 같다. be able 투부정사 할 수 있다. 이게 be able은 투부정사 고르는 문제 있었어요. 요거 be capable of. 이게 of냐 투부정사에 따라서 able이냐 capable이냐 be capable of 할 수 있다 be ready 투부정사 뭐뭐 할 준비가 되다 be about 막 뭐뭐 하려다 be pleased 뒷자가 빠졌네요 be pleased 투부정사 뭐뭐 하게 되어서 기쁘다 그래서 be pleased 투부정사 이런 것들 있고요 이거 외워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패턴 넘버 5 자 목적어 뒤에 무슨 자리? 목적어 뒤에 목적어를 꾸며주는 보어 자리, 보어, 목적 보어 자리가 되는 거죠.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 보어 자리입니다. The Asian Airline은, Asian Airline Director는 consider 고려한다. 뭐뭐라고. 자, 근데 여기 it가 있고요. 뒤에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 보어로 형용사 자리인데요. 어떻다라고 간주를 한다. 그러면은 뭐가? 요거 가목적어예요. 가짜 목적어. 목적어가 투부정사 이하로 길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가주어, 진주한 것처럼 목적어가 투부정사 이하 또는 명사절로 길게 나오면 그거를 it라는 거. 가짜 목적어 역할하는 it로 놓고 가목적어는 it밖에 없어요. 자, it로 놓고 진짜 목적어는 문장 뒤로 돌려보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주어, 가목적어, 얘가 진목적어가 되고요. 그래서 진목적어, to suspend, 중단시키는 거 모든 비행을 until, even, 심지어 a single bird 한 마리에서조차 is not seen on the runways, 활주로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모든 비행기를 중단시키는 것, 비행을 중단시키는 것을 어떻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it가 어떻다라는 형용사 자리인데 it는 to 이하가 되고요. 요거 형용사 자리라는 거 판단해 내셔야 합니다. 그럼 형용사 아까 요거 나왔던 보기죠? 이 보기가 잘 나온다니까요. necessary, b
B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필요하다라고 consider 생각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동사의 목적어 답에 빈칸이 왔을 때 얘가 보어만 오는 자리냐? 요거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일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가 부사일 수도 있고 또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형용사일 수도 있다면 얘가 부사가 와야 되는지 형용사가 와야 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동사 뒤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항상 뭐가 결정하냐면 동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요 동사가. consider라는 단어가 consider 하면은요. 목적어를 하나만 쓰면 뭐뭇을 고려하다란 뜻이고요. 목적어에 보어. 보어 써서 목적어가 무엇이다? 목적어가 어떻다라고 간주한다 해서 목적어 뒤에 보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consider를 보고 또 내용의 흐름을 봤을 때 아 이거는 목적 보어구나 라는 걸 알고 형용사를 고르는 거지 아무 뜬금없이 내 맘대로 형용사 쓰고 명사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뒤에 이 자리에 뭐를 쓸지는 동사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목적 보어를 취하는 단어 이것만 외워주셔도 토익 시험 볼 수 있어요. make, find, keep, live, consider, deem, have, cut 목적어의 형용사 쓰는 단어예요. 목적어가 어떻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목적 보어 자리 형용사 골라내실 수 있어요. 이 단어들 잘 챙겨두시고요. 이번에는 패턴 넘버 6.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명사 앞자리 또는 비동사 뒤에 예, 보어 자리. 그리고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 거 몇 가지 자세하게 또 봤는데요. 이번에는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랬죠?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많이 나오는 패턴은 아니에요. 하지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고요. 이런 형용사는 보통 이 사이에다가 관계사, 주격관계사, 주격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걸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명사가 있고 명사를 꾸며주는 주격관계사의 비동사에 이렇게 쭉 있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 주격관계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하고 그럼 뒤에 뭐가 나와요? 이 비동사 뒤에 형용사 남을 수 있죠. 그래서 이 형용사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가 남을 수도 있고 분사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단어는 띵으로 끝나는 단어 something, anything, nothing 뭐 이런 띵으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 수식을 받을 때 무조건 뒤에서 수식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에서 수식을 받는 그런 명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단어가 앞에 있는 단어를 꾸며주는 건지 아닌지는 가능성은 있지만 다른 경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봐야 되겠죠. Seattle's Best Coffee는 updated its website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많은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사람들. Those는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요. 사람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In이 있죠? 보기가 interest라는 단어가 있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 사람들을 꾸며주는 형용사로 나왔고요. 뒤에 in이 있으면 무조건 interested입니다. in하고 연결되는 건 interested예요. interesting은 in하고 같이 나올 수 없어요. interesting도 형용사예요. interested도 형용사예요. 하지만 in하고 쓰이는 거는 interested가 됩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 becoming a barista. 가 되는데 바리스타가 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했다라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패턴 7. 형용사 앞자리가 빈칸이네요. 그러면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를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요. 무조건 부사 고를 수 있어요. 어? 형용사인데? 국제 잡지 형용사네. 그럼 형용사 앞에는 부사가 오는데 하면서 아 A구나 이렇게 고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르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르시면 안 되고요. 자 이게 여기서 이렇게 수식하는 게 맞기는 한데 요 단어를 수식하는 거면 형용 부사가 오는 거고요. 이 단어를 이거 전체를 수식하는 거면 형용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수식하면은 부사가 오는 거고 이거 전체를 수식하는 거면 형용사가 오는 거니까 내용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국제 잡지예요.
국제 잡지. 그러면 인류 국제 잡지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인터내셔널을 꾸며준다라기보다는 이 국제 잡지 전체를 꾸며주는 말이 와야 돼요. 그래서 leading, D번이 정답이 됩니다. leading, 선도하는, 앞서가는. So leading international journals 중에 하나이다. Times라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So 이런 자리 주의하셔야 돼요. 빈칸, 형용사, 명사 나왔을 때 아 무조건 부사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전체를 꾸며주는 형용사일 수도 있으니까 꼭 내용 확인하시고 형용사 수식하는 건지 전체 명사 수식하는 건지 보고 고르셔야 해요. 자, 이번에는 중요한 패턴이에요. 아주 중요한 패턴이에요. 패턴 넘버 8 되는데요. 보기가 ing하고 ed가 나오는 경우예요. 보기가 ing하고 ed가 나오면 요거 둘 다 형용사인 단어들이 많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막히는 학생들이 많아요. ing하고 ed가 있으면 뜻이 비슷비슷하니까 아, 막 헷갈려. 막 복잡해. 아, 정신없어. 그런데 ing하고 ed가 의미가 좀 달라요. 자, 어차피 얘네는 동사에서 온 건데요. 동사에서 ing나 ed가 붙어서 아예 형용사로 굳어진 단어들이에요. 사전을 찾으면 형용사 하고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런 단어를 ing형 형용사라고 부르고요. ed가 붙은 거를 ed형 형용사라고 하는데 얘가 타동사에서 왔다. 타동사에서 ing를 붙여서 형용사가 온 것이다. 타동사에서 왔다. 그러면 앞에 있는 지금 ing형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잖아요. 이게 타동사에서 온 ing다. 그러면은 이 명사가 이 수식받는 명사죠. 이 명사가 원인, 이유, 주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에? 요 형용사에. 원인, 이유, 주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요. 주어, 동사 관계로 다시 보는 거예요. ing형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줬을 때 이거를 주어 동사로 풀어보는 거예요. 얘를 주어, 얘를 동사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어 동사로 났을 때 능동관계. 즉, 얘가 지금 주 역할을 한다고 했죠? 얘가 원인, 이유,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 형용사에. 원래 동사에서 온 거죠? 이 동사에. 그렇다면 ing형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다는 거죠. astonishing fact 하면은 놀라운 사실.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왜 ing를 썼느냐. 이 사실이 놀래키기 때문에 The fact is astonishing 이렇기 때문에 능동관계니까 fact가 astonishing을 시키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럴 때 ing가 붙은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다는 거죠. So astonishing fact 한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 사실이 놀래킨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astonishing의 원인, 이유 주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ing냐 ed냐를 고를 때 fact가 astonishing을 시키기 때문에 능동관계네? 그러면 ing의 수식을 받아야 되는데 하고 astonishing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ing형 형용사가 자동사에서 온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진행, 상태, 변화의 의미를 줘요. A decreasing number 하면은 줄어들고 있는 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 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야. The number is decreasing. 예, 진행이나 상태,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또는 동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이 그냥 ing가 붙은 단어도 있어요. missing 이런 거 따로 그냥 외워줘야 되죠. 잃어버린 이란 뜻이에요. 잃어버린 가방 이런 거 따로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ing형 형용사 어떻게 된다고요? 꾸며주는 명사하고 능동관계이거나 진행의 의미로 해석이 될 때 또는 그냥 ing가 붙은 그런 단어로 외워준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ing의 수식을 ing 형태의 형용사를 갖는다. ed가 붙은 형용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타동사에서 온 ed가 붙은 형용사는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A frightened person, 겁먹은 사람. 사람을 주어로 보고 frightened을 동사로 봤을 때 수동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겁을 먹은 거예요. 사람이 겁을 먹은 거죠. 겁먹은 사람. 사람이 겁을 먹은 거야. 사람이 겁을 주는 그런 무섭게 생긴 사람이라면 frightening person이라고 쓰겠지만 사람이 겁을 먹은 거니까 frightened라고 쓰고요. 자동사에서 온 ed형 형용사는 완료의 의미를 가져서 escaped person 하면은 도망간 사람. 그 사람이 이미 도망간 거야. A retired office 하면은 은퇴한 직원.
은퇴한 관리. 관리가 이미 은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사에서 온 이디형도 능동은 능동이에요. 왜? 자동사는 능동수동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리가 은퇴한 거 맞아요. 능동관계는 능동관계지만 자동사에서 온 경우는 완료의 의미를 가져서 도망간, 은퇴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명사의 ED가 붙어서 형용사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beard가 수염이죠. bearded man 하면은 수염이 있는 남자. 그리고 동사나 명사와 전혀 관련되지 않은 그런 ED형 형용사 외워주는 단어가 되겠죠. antiquated, 노후한이란 뜻의 형용사가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형용사 자리인데 보기에 ing하고 ED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꾸며주는 명사 찾아야 되겠죠. 첫째, 꾸며주는 명사 찾고요. 둘째, 이 관계가 능동관계냐 수동관계냐, 진행의 의미가 있느냐 완료의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능동관계나 진행의 의미가 있으면 ing, 수동관계 어떻게 되어진 수동관계나 완료, 동작이 완료된 그런 관계가 있다면 ed 고르시고요. 그리고 그냥 암기하고 있는 그런 형용사들은 암기한 대로 가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ing, ed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보면은 여기가 앞에가 어가 있고 career라는 명사가 나오죠. 직업. 직업을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고 exciting과 excited 둘 다 형용사예요. 그럼 exciting이냐 excited냐를 고를 때 첫 번째 꾸며주는 명사 고른다 그랬죠? 예죠? 1번 career를 찾으시고요. 2번 career가 exciting을 시키는 거냐, career가 막 흥분하는 거냐, 자기가 career가 exciting을 시키는 주체, 원인이 된다면, 직업이 막 흥분을 시키는 원인이 되거나 주체가 된다면 ing의 수식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커리어가 자기가 막 직업 자체가 막 흥분하는 거라면 그러면은 excited의 수식을 받는 거고요. 직업이 흥분시키는 거죠. 그래서 exciting한 career, 흥미로운 직업, 막 재밌는 직업에서 B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ing, ed, 시험에 나온 형용사 제가 모아놨지요. 그쵸? 제가 어떤 사람인데. 자, 이제까지 시험에 난 거 모아놨어요.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럼 외워주면 외운 대로 그냥 고르면 되거든. 고민 안 해도 돼요. ing인지 ed인지 고민 안 하시고요. 그냥 외운 대로 가시면 되니까 외우면 짱. 그런데 ing, ed가 다 있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그럼 외워도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럴 때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꾸며주는 명사를 찾아서 능동관계 진행 그러면 ing, 수동관계 완료 그러면 ed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여러분은 이거 꼭꼭 챙겨서 외워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기분 나쁘다, 어 뭐야 나는 외워야 되는데 선생님 그때만 넘어가고, 그러면 선생님 되세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서 토익 선생님 되세요. 영어 선생님 되세요. 그러면 공평하겠죠? 자, 1번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그거 여러분이 공부를 했다라고 치고요. 그거가 시험에 나온 것들 한번 뽑아봤어요. Be committed to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돼. Be committed to 뭐뭐에 전념하다. Be committed to. 그래서 그냥 바로 B번이 오는 거예요. 세계 평화 운동에 전념했다. 자, 여기서 dedicated가 나오는데 Be dedicated to. 이것도 뭐뭐에 전념하다예요. is dedicated to 전념하다고요. 이 전치사 둘 다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ing 동명사라면 ing형으로 제공하는데 정확한 일기예보를 제공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B번이 정답. 유명한 하면은 renowned예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알았어요? 외우시면 돼요. 유명한, 뛰어난, distinguished가 됩니다. distinguished. 그 다음에 경력이 있는 하면은 experienced가 경력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는 disappointing, disappointed 둘 다 형용사인데요. disappointing 하면 이거 지금 주격 보어 자리죠. 그 여자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실망을 시키는 사람이라면 disappointing, 그 여자는 실망스러운 사람이다. disappointing을 쓰지만 그 여자가 실망을 했다 하면은 disappointed를 쓰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알고는, learn, 알고는, 대쩔리아를 알고는 실망을 했다 하니까 B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것도 주격 보어, 투어, 투어가 주어죠. 투어를 꾸며주는 그런 보어 자리가 되고요. 투어가 흥분을 시키는 주체냐, 투어가 막 자기가 흥분하느냐라고 했을 때 투어가 exciting 한 거죠. 그래서 A번이 되고요.
The people found a long waiting time. 이 found는 목적어의 보어 쓰는 단어예요. 이 found는 목적어의 보어를 쓰는 단어입니다. 자, 목적어의 보어 쓰는 단어니까, 목적어 보어를 쓰는 단어니까, 요거는 목적 보어 자리가 되고요. 목적 보어 자리.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find를 보고 아는 거예요. 목적어가 어떻다는 것을 알다. 그럼 목적어가 시간이에요. waiting time, 기다리는 시간. 긴 기다리는 시간. 그 긴 기다리는 시간. customs, 세관에서. 그럼 세관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사람을 기진맥진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시간이 자기가 막 지쳐합니까? 시간이 사람들을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exhausting을 쓰게 되고요. 자, 이 자리는 여기 앞에는 anyone 꾸며주는 비동사 플러스 가는 자리죠. 비동사가 있고 뒤에 in이 나오죠. be interested in 뒤에 in이 나오면은 ing 안 쓴다 그랬어요. 뭐뭐에 관심 있다. be interested in 이렇게 외워주면 되고요. 뭐뭐에 관심 있다. 없어진 하면은 missing이에요. 없어진 짐 missing. 그 다음에 요구가 많은 하면 demanding이 요구를 많이 하는, 과하게 하는 이란 뜻의 demanding. A가 형용사가 되고요. 읍스, 한 문제 남았죠? 그 다음에 기존의 하면은 existing이 기존의 장비 existing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 관점, 반대의가 뭐냐면은 opposing이 됩니다. opposing point of view. 지속되는, 영속되는 이란 말은 lasting. 그 다음에 15번. 10시 이후에 남아있다. 직원이 남아있는 거니까, 직원이 남아있는 거니까 동사 자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뒤에 보면은 should log 이라는 게 동사예요. 그러니까 얘는 동사면 안 되는 자리예요. 앞에 있는 스태프를 꾸며주는 자리가 되고요. 남아있는 직원. 이거 ED가 아니라 remaining이 남아있는 이란 뜻이에요. 남아있는 직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빈칸이 없네요. The public은 여기 find라는 단어 또 나오죠. Cynthia Jordan의 그림이 여기 자리에 빈칸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The public finds Cynthia Jordan's paintings. 그 그림이 어떻다는 것을 알다. find의 목적어 보어 자리고요. 그림을 꾸며주는 형용사. 뭐가 형용사냐면 fascinating, fascinated 모두 형용사가 되는데요. 그림이 매혹을 시키는 거죠. 그림이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거야. 그래서 B번, fascinating, 매혹적이라는 것을 안다.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절 이하라는 사실. 대부분의 미술평론가들이 disparage her work, 그 여자의 작품을 깎아내리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 마지막 행사할 때 culminating, A번 써주시고요. 같이 있는 하면은 rewarding, A번이 같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지불해야 할 잔금에서요. 몇 번일까요? outstanding이 뛰어난 이란 뜻도 있지만 미해결의란 뜻이 있는 형용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the outstanding balance 하면은 지불해야 할 잔금. 그리고 balance가 균형이란 뜻도 있지만 잔액, 잔금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 경향은 해서 경향을 꾸며주는 건데요. encouraging이 형용사예요. 유망한, 고무적인. 예, 그래서 encouraging, A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장래성 있는 여배우 해서 장래성 있는 이란 형용사가 뭐냐면 promising이 됩니다. promising. 걱정스러운 결과. worrying하고 worried 둘 다 형용사예요. 근데 결과를 꾸며주는 거죠. 결과가 걱정을 시키는 거예요. 결과가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결과가 사람들을 걱정시키는 거예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야. 그래서 ing의 수식을 받습니다. 서면 동의, 쓰여진 동의죠. 동의가 쓰여지는 거니까 written이고요. 지정된 하차장들, unloading area, 하차장이 지정되는 거죠. 지정된 B번이 정답이고요.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죠. 줄어든 사이즈, B번이 줄어든 이란 뜻이고 제한이 없는 마일, unlimited miles가 됩니다. unlimited mile은 뭐냐면요. 차를 렌트할 때 unlimited miles 또는 unlimited mileage라고 하는데 unlimited mileage 또는 unlimited miles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차를 빌리면 어쩌면 어떤 일정 기간까지만 그 자기가 낸 돈 안에서 커버가 될 수 있고요. 그 키로가 그 마일이 지나가면 1마일당 돈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리미티드 마일즈, 언리미티드 마일리지 있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렌트를 하면 그런 마일수에 상관없이 차를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언리미티드 마일즈 프로그램이 됩니다. 미국 가서 차 빌리실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완성된 제품들 finished가 되고요. finishing도 형용사인데 finishing은 마무리의, 끝손질의 이런 뜻이 됩니다. 마무리의, 끝손질의. 첨부된 하면은 attached가 첨부된다라는 거고요. 파일이 첨부되는 거. 고등과정 아니면은 advanced, advanced가 고급의, 레벨이 고급의, 상급의 이런 뜻이에요. So advanced student 하면 상급 학생이 됩니다. 진보된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어떻다라고 해서 그를 꾸며주는 건데 뒤에 투부정사 나오네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뉴스를 듣고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니까 delighted가 됩니다. 여기서 delightful, delighting 모두 형용사 이 자리에 쓸 수는 있겠지만 delightful은 사물을 주로 수식을 해요. delightful classroom, 기분 좋은 뭐 교실. 그래서 사물이 주로 유쾌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다 할 때 delightful를 쓰게 됩니다. 유명한이란 뜻은 celebrated, 비번이 유명한이고요. 상세한 details, detailed고요. 선도회사, 앞서가는 회사, 인류회사는 leading, A번이 됩니다. 그 the company is 회사가 기뻐하는 거예요. 회사를 사물이라고 보고 아 얘는 ing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회사가 봉급 인상을 발표하게 되어서 기뻐한다란 뜻이에요. 회사가 기뻐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기뻐하는 거니까 C번이고요. Be pleased to 부정사 이렇게 수거를 외워주셔도 됩니다. 되풀이 되는 결석. 결석이 되풀이 되는 거예요. Repeated고요. Repeated는 frequent, 빈번한 이란 의미가 있는 형용사가 됩니다. 적임의, qualified, qualified가 자격이 있는 적임의 이란 뜻으로 qualified candidate가 되고요. qualifying도 형용사가 있긴 해요. 자격을 주는 이란 의미로 형용사가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be, 여기까지 수거 그룹 be concerned about, 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Be concerned about, B번이 정답이 되고 audio tour를 꾸며주는 건데요. audio tour, accompanying, 이게 수반하는, 동반하는 이란 뜻의 형용사가 돼요. 수반하는, 동반하는. 자, 그래서 ing, ed가 있을 때 ing하고 ed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보기에서 어떻게 골라줘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놨던 어휘들을 보면서 시험에 놨던 패턴에서 이런 게 나니까 이건 외워줘라 까지 봤습니다. 자, 이렇게 ing, ed하고 형용사가 같이 나온다면 이럴 때 ing, ed는요. 형용사이기보다는 분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는 형용사로 굳어진 단어들이고요. 얘는 동사인데 ing나 ed를 붙여서 지금 잠깐 명사를 꾸며주는 걸로 쓰이는 분사. 얘는 동사에서 온 분사. 자, 이런 분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형용사하고 분사가 있다면. 그래서 해석으로 형용사는 명사가 어떻다라는 의미를 주는 거고요. 얘는 뭐뭐 하는, 얘는 뭐뭐 되어진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해석을 골라보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해석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그냥 형용사 고르시면 돼요. 형용사가 ing, 형용사하고 ed 이렇게 나온다면 형용사를 고르시면 답의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가장 뭐뭐한 proposal.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걸로 impressive, 인상적인 또는 impressed가 인상을 받은 해서 과거분사도 명사 수식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ed형하고 형용사가 나온다면 해석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잘 모른다면 ing나 ed는 동사에서 동사의 의미를 가진 이 impress가 인상을 주다거든요. 인상을 받은 뭐 이런 또는 인상을 주고 있는 이런 동사적인 의미로 나오는 분사인 경우가 많고 형용사는 그냥 명사가 인상적이다.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형용사 답해주시면 돼요. 인상적인 프로포절이란 말이지 프로포절이 인상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C번. 그래서 형용사하고 ing나 ed가 나온다면 해석으로 골라보시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 형용사 고르시면 되는데요. 이럴 때 ing하고 ed는
분사인 경우가 많다. 동사의 의미를 빌어서 뭐뭐 하는 뭐뭐 되어진 이렇게 해석이 되는. The new developed area, 그 새롭게 개발된 지역은 has been experiencing, 겪고 있습니다. 뭐뭐한 증가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 증가를 꾸며주는 건데요. 그러면 significant가 상당한 이란 형용사예요. 얘는 signify가 암시하다고요. 또는 뭐뭐의 전조가 되다. 그러면 암시하는, 나타내는 그런 증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형용사 있으면 그냥 형용사 그러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ing ed가 답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왜? ing ed가 형용사 있다 그랬잖아요. ing ed가 형용사인 게 이렇게 같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시험에 나왔던 게 pleased, 사람이 기쁜 이란 뜻이고요. pleasing이나 pleasant는 사물이나 일이 즐거운, 유쾌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pleasing은 pleasant랑 같은 단어고요. 요 pleased 이게 답이 되고, delighted 사람이 기뻐하는 이란 뜻이고요. delightful 하면은 사람이 즐거움을 주는 이니까 여기서 아까대로 얘기한다면 delightful을 고르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delighted, pleased 이런 게 답이 됐던 경우가 됩니다. We at 세종 컴퍼니에 우리는 be pleased to 부정사. 그래서 pleasant도 아니고요. pleasing도 아니고 pleased, d번이 정답이 됩니다. 우리는 발표하게 되어서 기쁘다. 뭐를? 대시 생략된 목적절이 나왔는데요. 우리의 presence는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확장하게 되어서 유럽으로 기쁩니다. 자, 형용사도 이렇게 마치셨는데요. 어떻게 형용사 정리가 잘 되셨나요? 여러분, 암기해야 될 거는 암기해야 합니다. 다음 강의까지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당장 암기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